아싸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관자 붙이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자 붙이기는 쉽게 얘기해서 박치기입니다. 네, 관자 붙이기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깐족 노수민군. 자, 관자 붙이기는 이렇게 상대방이 마주 섰을 때 나의 옆쪽 이마,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박치기를 하면, 잘못하면 상대방 얼굴끼리 부딪혀서 혹은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내가 그 관자 붙이기를 할 때 고개를 숙여버리면 내가 공격을 하고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가 데미지를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관자 붙이기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상대방보다 약간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자세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고개를 옆으로 틀어서 예, 측면 이마로 상대방의 얼굴 앞면을 받거나 혹은 상대방의 관자놀이 쪽을 가서 받아주는 거죠. 이때 덜미를 잡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쓴 상태에서 예, 상대방이 가드를 하더라도 이 가드를 뚫고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덜미를 내 쪽으로 잡아채면서 들어가서 강하게 박치기를 하면 예, 그 어떤 공격보다도 상대방한테 매우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상대방이 가드를 하고 있을 때 물론 시라소니처럼 벽을 밟고 뛰어서 찬다든지 아니면 인간 폭탄처럼 특전사들처럼 달려가서 쭉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이팅 상태에서 상대방과 견주기를 할 때는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가드를 먼저 네, 이렇게 무력화 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드를 무력화 시켜주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나를 잡을 때 덜미를 잡고 어떤 폐질 기술이라든지 잡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막아주면서 상대방의 덜미를 빠르게 잡아채주면서 들어가서 박치기를, 관자 붙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수민군. 네. 오늘 관자 붙이기를 배워봤는데 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걸 너무나도 차단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깐족거리지 못하게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건 그냥 관자 붙이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네. 일반 받치기랑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 받치기랑 비슷한데 네. 우리는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아까 그 설명했듯이 박치기한다 그러면 정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공격을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거나 움츠려들게 되죠. 그래서 정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박치기를 하는데 움츠려들면 상대방이 머리를 가서 내 안면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보다 중심을 낮춘다, 그리고 정면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체중을 이용해서 스텝이 들어가면서 옆머리 쪽으로 갖다 붙인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체계화된 훈련을 통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매우 디테일하죠.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제가 후면을 써볼 테니까 이 후면에 박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 머리가 안 보이니까 잠깐 뭔가 박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을 잡고 여기를 잡고 그렇죠. 옆으로 오! 네. 오! 네. 아! 자, 이렇게 호면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받치기는, 이 관자 붙이기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에요. 물론 조금 아프죠. 몹시 아팠어요. 몹시 아팠어요? 네.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네, 이게 이렇게 호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오는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바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실래요? 바꿔서요? 네네. 아, 그럼 이걸 벗고 이렇게 해보면 아니죠. 아니죠. 머리끼리 부딪히면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덜미를 잡고 때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쓴 상태에서
네, 이 옆 측면으로, 네, 원래는 이쪽을 때려야 되지만, 좀 그, 우리 수민군이, 깐족 노수민군이 더 이상 깐족거릴 수 없도록, 네, 관자 붙이기의 파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해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네. 어떠셨나요? 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 이거 별 떴습니다, 방금. 그쵸. 오.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보호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관자 붙이기는 정확하게 들어가면 정말로 그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자, 이거 호신술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어,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관자 붙이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관자 붙이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면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 중 자세를 낮게, 예,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얼굴 정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마의 옆쪽 부위로 상대방의 정면, 안면이나 혹은 관자놀이 쪽을 그 타격을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쓰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좋은 호신술로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다음에도 좋은 태권 기술로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